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입니다. 여러분, 한 물리학자가 뜨거운 공을 쏘아 올렸습니다. 예, 여러분 라면 끓여 먹을 때 당연히 뜨거운 물에다가 면을 넣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물리학자는 찬 물에 넣고 끓여야 면발이 살아난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사연을 한번 알아볼까요? 예, 자, 볼까요 여러분. 자, 한국인은 왜 라면에 이토록 진심인 걸까? 세계 인스턴트 라면 협회, 이런 협회도 있네요. 집계를 보면은 2018년 기준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은 한국이 세계 1위다. 1년 동안 74.6개를 먹는다는데, 와, 그렇게 먹나? 야, 대단하네. 저는 라면 그렇게 많이 먹지 않, 한 달에 한 두 번 먹나? 아, 한 달에 두 번은 아니다. 한 달에 한 세네 번 먹는 것 같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끓여 먹는다는 얘기다. 그러네. 저도 그 정도 먹겠네요. 그러면, 야. 그래서 라면 회사가 수 없는 실험 끝에 만든 공식 조리법도 있는데 아무도 말 안 듣는 특이한 식품이기도 하다. 그렇죠. 뭐 이렇게 먹어야 맛있다, 저렇게 먹어야 맛있다, 이런 것도 되게 갑론을박이 또 심한 음식이기도 하죠. 그렇죠? 한번 볼까요? 최근 떠오른 라면 조리계의 새 논쟁 신호탄은 김상욱 경희대 교수, 물리학 교수가 쏘아 올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찬물 라면 조리법이라는데, 여러분 한번 볼까? 이거 그냥 우리 이거를 그냥 이 사람의 트위터를 한번 봅시다. 페이스북인가 트위터인가. 자, 볼까요? 서론, 라면을 끓일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면발이다. 면을 얼마나 삶아야 하는지, 스프를 미리 넣어서 끓는 점을 높여야 하는지, 계란을 넣는 타이밍은 언제인지 등등 라면에 대한 이 모든 논쟁은 오직 최고의 면발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죠, 맞죠? 서론, 네. 동기, 우연히 물리학자 박인국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논의는 다 부질없는 것이며 그냥 처음부터 면을 찬물과 함께 넣고 가열을 시작하면 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순간 헬골란트 섬에서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를 깨달은 하이젠베르크처럼 머릿속에서 불꽃이 튀었다. 이거 저 참고로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위대한 물리학자가 건초열에 시달려가지고요. 그쵸? 헬골란트 섬으로 이렇게 휴양을 하거든요. 이게 예, 북해의 어떤 그런 덴마크 저쪽, 덴마크인가? 저쪽, 저 위쪽에 굉장히, 그죠? 예, 그 척박한 섬인데 여기서 불확정성 원리를 깨달았다고 하죠.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실험! 이런 말을 듣고도 실험을 해보지 않으면 물리학자가 아니다. 그래서 찬물에 라면과 스프를 넣고 물을 가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물이 끓기 시작할 때 계란을 투하했고 30초 후 자른 대파를 넣고 10초 후 불을 껐다. 결론은 완벽한 면발이었다. 정말 그럴까? 그래서 결론은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면을 넣은 경우와 비교해서 물을 끓이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거의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도 그만큼 절약된다. 사실 라면은 스프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 우려내기 위해서 장시간 끓일 필요가 없는 음식이다. 물이 끓는 순간 요리가 끝난 것이다. 그래서 면발을 풀리게 하는 것은 고온의 물인 것 같다. 저온에서 시작하면 상당 시간 면이 불지 않는 듯하다. 그러니까 고온의 물에서 그 면발을 하면 면발이 뿐다는 얘기죠. 그죠? 토이, 라면 한 개로 수행한 시험이다. 두 개 이상일 때도 이런 방법이 유효한지, 화력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추측노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근데 이것에 비해서 지금 국내 대표 라면, 신라면과 진라면의 봉지 뒷면에 나와 있는 공식 조리법은 이렇다고 합니다. 신라면, 물 550ml를 끓인 다음에, 그죠? 면과 분말 스프, 후레이크를 같이 넣고 4분 30초간 더 끓이면 얼큰한 소고기, 예, 국물 맛의 신라면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진라면은 550ml의 건더기 스프를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끓인 다음에 분말 스프를 넣고 면을 넣은 다음에 4분간 더 끓인다. 그러니까 공통점은요, 역시 다 끓인 다음에 넣으라는 얘기죠, 물을. 그래서 모두 물을 끓인 후 스프와 면을 넣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라면 제조사에 직접 물어봤더니 처음엔 농심도 우뚝이도 교수님이 웃자고 쓰신 얘기다. 그래서 저희는 소비자들의 각종 레시피를 환영합니다 라며 공식 코멘트를 하기를 꺼려했다. 그런데 정색하자 두 회사도 진지한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심 쪽은 찬물 조리법은 문제는 없지만 교수님 표현대로라면 변인 통제가 안 된다고 했다. 되게 진지하네요. 찬물의 온도부터가 제각각이다. 아, 벌써 찬물. 섭씨 5도든 10도든 찬물이다. 또 집집마다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등의 화력도 다르다. 아,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다르다는 이야기군요. 찬물 조리법은 보편화할 수 없지만 끓는 점 100도씨는 명확하다. 이거 끓는 점은 100도씨가니까 거기서 정확하게 그거를 끓는 걸 맞춰서, 그쵸?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그쵸?
그러니까 완벽한 면발이라는 표현도 김 교수님의 개인적 취향일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한결같을 수가 없다. 그렇죠. 이것도 그냥 직접 저도 한번 해서 먹어보면은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서 나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오뚜기는 직접 끓여본 뒤에 비교해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조리법대로 하면 물 끓이기까지 4분이고요. 끓인 뒤 면을 넣어서 4분을 조리해서 모두 8분가량이 걸렸다. 그래서 김 교수 방식대로 찬물 550ml에 건더기 스프, 분말 스프, 면을 한꺼번에 넣고 가열하니까 4분 20초부터 끓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김 교수는 물이 끓은 뒤에 40초 후에 시식했다고 하지만 오뚜기 쪽은 이 경우 면이 익지 않았다. 그래서 이에 면이 익을 때까지 더 기다렸더니 조리 시간이 7분 30초 걸렸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대동소이하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뚜기 관계자는 화력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지만 시간은 약 30초밖에 줄이지 못한다. 그리고 면이 익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돼서 오히려 번거롭다고 말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단축되면 증발량이 적어져 국물 맛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이건 반론이네요. 오뚜기는. 그렇죠? 그래서 라면 논쟁에 불붙인 김 교수도 첫 글을 올린 다음에 이튿날 찬물 라면 실험과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실험하려면 우선 면발의 쫄깃한 정도를 정량화할 수 있는 물리량을 찾고, 그렇죠? 그것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방법부터 확보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수행했던 실험도 검토하고 철저한 변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실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꾸 나한테 실험 섭외가 오는데 나는 그냥 호기심으로 해본 것일 뿐 각 잡고 실험할 생각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재밌게, 그죠? 그냥 페이스북에서 올린 거는, 그렇죠? 웃자고 올린 거지, 그죠? 아이디어 자체도 나의 독창적 생각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해도 무방할 듯하다. 관심 있으면 먹방 채널이나 과학 유튜브에서 실험해 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볼 텐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런 물리학자니까 이런 물리학자의 귀차니즘인가 그러면서 웃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끓여 먹어서 자기가 맛있다면, 그죠? 이렇게 찬물에 끓여서 먹는다면, 그렇게 벌써 먹어서 그게 맛있다면 그렇게 드시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뚱한 물리학자의 재미있는, 그죠? 그런 실험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거 지금 한겨레 기사인데요. 그죠? 한때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 내일도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 꼭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